금방 뜯어온 비비추를 이걸 다 넣어서 오늘 죽을 끓여서 비비추 죽을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제가 조금 빨리 이제 저 약속한 음식을 오늘 준비한 거예요. 비비추 죽 끓였어요. 이거는 명아주하고 취나물하고 만든 거고요. 이거는 쓴바기하고 더덕순 같은 거 겉절이 개운 거예요. 그리고 더덕 있잖아요. 더덕. 이건 더덕이고요. 이건 쓴박이에요.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비비추 죽인데, 이거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좀 약간 음식을 소홀히 해가지고요. 그래, 이제 이게 위궤양에 좋다 그래요. 위에. 좀 비비추 죽. 저 비비추를 끓이다가 쌀을 넣어서 같이 끓이면 됩니다. 아욱죽 끓이듯이 그렇게 끓여요. 비비추죽이고요. 이게 도덕순하고 쓴바기하고 뭐 취나물 이런 거를 생으로 살짝이 무친 거예요. 한 30분만 돌면은 충분히 먹을 게 나오더라고요. 이건요, 요번에 껍질 안 까고 생으로 먹으려고 깨끗이 씻어놨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껍질째로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맛있어요. 야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더라고. 아이, 오늘 부엌에서 음식장만 하는데, 밖에서 새까만 게, 또, 풍경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몇번 깜짝깜짝 놀랐네. 아이가, 아직 스님이 움직이면, 지도 같이 움직이나 봐요. 지가 맨날 했던 일이니까. 네, 쓴바귀. 봄 쓴바귀는 뿌리도 참 약성이 좋거든요, 뿌리에.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대문이 나오면 여기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계곡이 있죠. 취나물이에요. 제가 몇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비비추가, 꽃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보통 화단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비추가 국 끓이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비비추 죽이죠, 죽.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은요, 너무 뻑뻑하게 하면은 맛이 없거든요. 국물이 좀 넉넉해. 수분이 좀잘 있어야 돼요. 사실 저 환자예요. 어떤 환자요? 마음 상처받은 환자요. 그 자식이 얼마나 정을 많이 두고 갔는지. 간은 굉장히 많이 없었고 요번에 다음에 나오면 진짜 한 단계 높은 그걸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거를 이렇게 다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거기 전날에 그 몸이 아픈데도 내가 예불 할때 마루에서 엎드려가지고 지도 기도하고 그래갔거든요. 그 불심이 있는 거예요, 불심. 빨리 몸을 정상으로 돌려가지고 1년에 한번 하는 손님들 제가 나물을 저는요, 삼삼하게 해요. 많이 먹어도 되게끔. 갓김치예요? 누가 주셨어요, 갓김치. 워낙에 나물이 많나, 싱싱한 나물이 많이 나오니까. 짠 음식, 조장식품을 해놔도 안 먹어지기 때문에. 잘안 만들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 살냐면, 내 눈에 띄는 어떤 채소가 있다. 그럼, 아, 그때 나한테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거구나. 그이 아이가 여기로 왔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거를 딱, 그밥 먹기 전에, 뭐라요. 그때 내 눈에 띄는 것이 그날 저의 메뉴예요. 비빔죽국, 다섯 번째 끓이는 거예요. 저는 한번 끓이면 양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완전히 약이 되도록, 이 바위에도 뱀들이 잘 노는 곳이에요. 내가 그 아이가 두렵다고 지가 있는 곳에 내가 안 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더 그런 데 많이 가요. 그럼 저거들이 피해 주죠. 없어요. 도둑은 향긋 쌉싸름? 이파리. 그래요. 향이 좋아요. 와. 숨박이잖아요. 숨박이는 몸에 염증을 그거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 수치가 올라요. 이거는 한 2, 3년밖에 안된 거예요, 서적이. 여기로 오솔길로 타고 내려가면 계곡인데, 여름에는 여기서 제가 식사를 잘해요. 거기서 음식 간단히 만들어가지고, 계곡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바위돌 위에 앉아가지고, 풍경이 있으면 이렇게 못 먹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저를.
환경이 없어서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야외에서 마음껏 내가 식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그립죠. 우리 착한 놈. 내가 풍뎅이 와서 흔들렀나? 아이고, 이상하네. 갑자기 음식이 엎질러졌어요. 거짓말처럼. 이놈이 여기 있나 봐요. 호실에 호실 안 했나 보다.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고 지 아무리 수조원을 갖고 있는다 해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땅도 한계가 있고요. 너무 그렇게 욕심 부려봤자 자기 땅이 안 돼요. 마음만 분주할 뿐. 금치나물 참 맛있어요. 조금 아삭아삭하게 데쳐서. 풍경이가 영상에 담기기 시작한 게 큰 집 하나 해놔갖고 거기서 있었어요. 있다가 제가 너무 분산스러워서 강아지들이 이제 다섯 마리 정도 되니까 제가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분양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풍경이 엄마까지 분양이 돼버린 거예요. 풍경이는 제가 사실은 그냥 마음 놓고 뛰놀아라 이랬더니 자기 집 방에 안 가고 풍경이 이제 편백으로 금지까지 지어놨거든요. 항상 내 옆에만 뺑뺑 도는 거예요. 죽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그때까지는 정이 없었죠. 자기 가족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때 풍경이 엄마가 콩이라고 내가 지었어요. 콩 보리할 때 콩. 콩이가 애초에 제가 유기견을 데리고 왔어요. 유기견. 유기견에 기술센터 갔더니 꼬맹이 아이 두 마리를 입양해 가라 하더라고요. 하나는 암놈이고 하나는 순놈이었는데 제가 덜컥 그 아들을 안았는데 뭐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서 의사님이 예방주사 다 주고 해충약을 먹이라고 해충약을 주더라고요. 해충약을 약하게 타서 먹였는데도 애들이 막 거품을 물고 막 다 그리 되더라고요. 콩이까지. 그래서 강아지 세 마리를 시키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해독제를 먹였는데, 해독제 주사를 맞았는데, 꼬맹이는 데리고 오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죽었어요. 콩이는 이제, 걔는 어른이니까 버티다가 가는 살아나고요. 그래서, 아, 독한 거를 강아지들은 먹였을 때 얼마나 해독제도 못 받는다는 걸 저는 이제 그때 느낀 거죠. 다 제가 손으로 묶고 가들은 정들은 사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콩이가 어떻게 이제 또 유기견 강아지 한 마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다섯 마리를 낳았더라고. 누가 내 생일날 밥을 사주겠다 그래갖고 밥을 먹고 우리 도반들하고 같이 가서 그리고 그날 음력으로 13일날 들어왔는데 콩이가 이상해요. 보니까 우리 집집 밑에 마루판 쪽으로 이렇게 땅을 굴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놨더라고. 거기에서 태어난 게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두 마리 다른 강아지들은 다 내가 절이든지 이렇게 입양을 시켰어요. 한번 번식을 시작하면 강아지들은 너무 빨리 번식을 하면 제가 일도 많은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다들 뒤치덕거리 하다 보면은. 그래서 좀 냉정하긴 하지만 싹다 입양을 시켰어요. 풍경이가 남자애였는데 자꾸 풍경이는 내가 가면은 밥을 주러 가면 내 손을 자꾸 쪽쪽쪽 빨고 나한테 정을 자꾸 주는 거예요. 풍경이가 아기 때부터. 그래서 다 입양을 시키는데 풍경이는 입양을 시키기 싫더라고. 그 저랑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경이를 입양을 안 시키고 자기 엄마가 계속 데리고 있다가 풍경이를 크고 나서 자기 엄마를 이제 입양을 그 콩이는 그 저희 집에 오신 분이 오니까 반가워하고 그게 인연이었던 것 같아. 좋아하더라고요. 가서 살래 하니까 꼬리를 흔들어. 그래서 풍경이는 좀 나한테 생뚱했거든요. 저렇게 애살굽게 나한테 막 오고 그러질 않아요. 여자아이래도. 그래서 네가 거기 인연인가 보다. 그래서 그 집으로 보냈죠. 몇번 거기 갔는데 잘 살고 있어요. 혼자 남은 게 유일하게 풍경이었고. 풍경이는 저는 이렇게 좀 정을 그렇게 썩안 주려 그래요. 이상하게 내가 정을 주고 따뜻하게 대하면은 오래 못 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금생에는 그냥 외롭게 이렇게 수행만 하면서 가라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강아지들도 그래서 다섯 마리 있어도 내가 가감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게 전혀 정을 안 줬었거든요. 안 주고 이제 다 보냈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보내고 나서도 신나 나중에 속이 후련하더라고 아주 보내고 나니까. 그런데 풍경이가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항상 내 곁을 하면서 내 옆에 일만 하면 쫓아와서 그렇게 하고 얘가 항상 내 옆을 안 떠나더라고요. 뭐를 하든 자 내가 외출할 때만 쟤는 이제 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은 거예요. 단한 번도 여기 밖을 하도 요쪽 우리 울타리 밖을 잘 야는 안 나갔어요. 제가 사용하는 게이 터가요. 1800평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땅 외에는 거의 안 갔어요. 아주 자유롭게요. 자유롭게 뛰어놀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날은 가보면 들판에서 앉아있고요. 어떤 날은 가보면 법당 마루에 부처님 전에 앞에 앉아있고. 또 어떤 날에는 저수지 위에, 돌 위에 앉아서 무한하게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어요. 평화롭게 살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요합전에 풍경이한테 택배가 두 개나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번에는 간식을 정말 아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간식을 줬어요.
하나도 아끼지 않고. 그 중간에 또 부산에서 오신 분도 쇠고기 갈아 만드는 거 그것도 주셨는데 그때 바로바로 그냥 맛있는 거 바로바로 다 해서 줬고요. 제가 마지막 숨 거두고 나서 보니까 지 먹던 사료 딱 세 개 남더라고요. 그 내가 묘에다가 먹으라 올려놨는데 그거 누가 가서 갖고 가서 먹었더라고요. 없어요. 그건 없어졌고요. 다른 사람도 색깔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쌍둥이라도 똑같은 그림이 안 나오고 똑같은 모습이 안 나오듯이. 제가 또 유기견 센터에 어떤 아이를 데려놓는다 해도 풍경이 같은 애는 없어요. 똑같은 모습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만 먹으랍니다. 이거는 나중에 먹을게요. 아, 토마토는 다 먹으랍니다. 이 도량에 외로운 사람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막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뱀에 물렸을 때 제가 대처했던 게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모두 다 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제 또 열심히 이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또 건강한 채소를 뜯어 먹으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승주였습니다.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승주였습니다.